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신문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22대 첫 국감.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마무리가 됐다. 김여사 관련 증인 채택이 이어졌고 전체 증인 4년 전에 3배 564명 채택이 됐었다. 동행 명령장은 26건으로 역대 최다 의결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막판에 나왔느냐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한국 프로야구 화요일상갑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당의 매도 문자를 받은 뒤 7초 만에 다 매도 매수를 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네요. 관저 내부에 온 국내 염장을 지를 만한 김여사만 사용하는 호화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명품빵인지 미용빵인지 주술빵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 민주당 장경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어제 금요일 사실상 마무리가 됐죠. 민주당은 아무튼 기승전 김건희. 시작도 김건희, 끝도 김건희.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아무튼 국정감사 시작 전에부터 김건희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그랬었는데요. 그대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피감 기관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지고 질문도 낮아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 단에 따르면 국정감사 2주차인 18일까지 감사를 받은 피감 기관 630곳 중에서 209곳, 33%는 질문을 한 개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모든 이슈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치 국감 성격이 강해졌다. 그래서 민생이나 안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쏟지 않았다. 이 국감 이제 끝내죠, 국감. 네? 내년부터는 국감 하지 말지요. 아무튼, 국감 무용론 국민청원, 이거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윤 대통령과 보수 디커플링이 시작됐다. 되게 이제 윤 대통령과 보수가 동행해서 지지율이 높아지면 함께 높아지고 낮아지면 함께 낮아지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보수 세력, 뭐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 아무튼 이게 동행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과 보수가 작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보수가 결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일면톱을 실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요.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이곳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율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6% 기록했고요. 여당 지지율보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포인트가 낮은 윤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경북 지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전국 지지율은 20% 역대 최저치. 대구 경북 26%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TK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한 뒤 조사했던 4월 26일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은 46%, 대통령 지지율은 26%, 그래서 격차가 20%포인트 난다, 이런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통령과 김동훈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TK에서도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가 국가적 행사 등등 공식 일정 외에 활동을 자제한다면 TK 민심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선일보 팔면봉인데요.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윤 지지율. 갤럽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또 찍었다. 돌 피하는 길은 뻔히 보이는데. 돌 피하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왜 돌을 맞고 가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겨레. 한동훈, 최저치 윤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을 했습니다. 윤한 갈등. 윤한 갈등의 요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한동훈 대표 대구를 찾아갔는데요. 부울경에서도 27%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한 것 같아요. 용산과 친윤의 당 대표의 정체성 공격을 받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선 공약이다. 그 실천이 기본값이다. 만약 반대를 한다면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친한계에서는 추경호가 용산을 설득하라,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집안 싸움 말고 특검 협조를 해라. 특감 말고 협조를 해라. 지금 이제 이 사진은 대구 경북에 가 있는 한동훈 대표가 그 지지자하고 셀카를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잠깐 볼까요? 경합주 7곳, 이제 여기가 초박빙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딱 열흘 남았는데 막판 1 내지 2%포인트에 달려있다. 해리스 전국 단위 여론조사 우위이지만, 그러니까 전국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하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높게 나오지만, 그러나 경합주만 따로 떼놓고 보면 트럼프가 네 곳에서 우세하고 해리스가 세 곳에서 우세하다. 그래서 막판 부동층 집중 공략, 이것은 젠더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후보 한 사람은 마초 성격이 강한 트럼프고 다른 한 사람은 여성 해리스이기 때문에 젠더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트럼프 극단적 언사로 젊은 흑인 남성을 공략하고 있고, 해리스는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 여성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흑인 남성, 해리스는 백인 여성. 그래서 젠더 대결 양상이다.
매일 경기. 정년 67세로 늘리자는 교수 노조. 국공립대 교수 노조. 정년 연장 교육부와 협의에 나섰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젊은 교수와 비전임 교원들은 우리들의 설 자리를 잃을라 반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아침 신문 대충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고요. 다른 한편 친윤계 쪽에서는 그렇게 어느 날 나무 뚝 부러지듯이 그런 특단의 조치라는 건 없다. 그러지 말고 서서히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잦아들 것이다. 그러면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두고 봐라. 김건희 여사 금세 우리들 시야에서 사라진다.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하는 거에 이제 공식 석상에 김건희 여사 모습이 보였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다. 폴란드 대통령 부인하고 어디를 뭐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께서 마음이 완전 그 돌아서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그러나 또 11월 중순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벼르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